안녕하세요. 뜰안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청국장을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청국장 170g, 소고기 100g, 마늘 반큰술, 두부 230g, 된장 반큰술, 고춧가루 반큰술, 청양고추, 대파 조금, 양파 반개, 그리고 묵은지 250g.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청국장을 끓여보겠습니다. 뚝배기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기랑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김치도 된장이랑 고춧가루도 넣고 고기가 익었으면 물 2컵 반 넣어주겠습니다. 500ml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청국장은 이 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청국장 완성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콩이 살아있는 청국장입니다. 겨울의 별미 청국장. 너무너무 맛있어요. 뜨끈뜨끈한 청국장. 겨울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청국장.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